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까지 왔지만 변변한 조직도 없이 오직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이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전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나 모세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자신에게 주신 책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가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능률적인 업무 처리 방법은 모세나 백성들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나 내가 너무 독점하는 이 일 때문에 나 자신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것이 나와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 늘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조직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도 질서가 존재하고 역할이 존재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조직과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드로가 곤면하며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제안이고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효율을 추구하다
자칫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소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만이 이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만을 허물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주는 영적 교훈들도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늘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